함께 있을 때 우린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서울의 변두리였던 미아동. 그곳에 한 사람의 작지만 원대했던 꿈이 싹을 틔웠다. 북한산 도봉산의 산줄기가 한눈에 보이는 신일은 1966년 10월 13일 개교를 했고 이듬해 3월 13일 저마다 가슴에 꿈과 희망을 안고 첫 입학식이 치러졌다. 역사에 남을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을 키워내는 꿈의 서막이 시작된 것이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신입생으로 시험을 쳐서 들어왔는데 다른 보통 학생들은 동계 진학을 했고 그 당시 1회 졸업생들이 보여준 성적이라든지 또 신입학교에 대한 남들의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무한한 가능성 있는 학교 그런 그 이미지로 이 학교를 지원하게 됐죠. 달리기, 멀리 뛰기, 턱걸이. 젖먹던 힘까지 다해 체력장을 거쳐 가슴을 졸이며 입학시험을 마치고 우리는 당당히 신일고등학교 학생이 되었다. 합격자 명단 속에서 우리의 이름을 확인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가슴 속에는 신일이라는 자부심과 우리의 꿈이 함께 자라기 시작했다. 함께 울고 웃으며 꿈을 키우던 소년들은 벌써 머리 끝한 중년의 모습이 되었지만 신일과 함께한 추억은 변치 않는 칼라 사진으로 남아있다. 기억 속의 학교, 기억 속의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신일은 시설 면에서도 단연 국내 최고였다. 주로 조개탕이나 연탄 난로를 사용하는 게 고작이었던 당시에 학교 시설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스팀 보일러를 사용했다. 신일 최고의 자랑거리는 바로 시청각실. 국내 최초로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청각실을 도입해서 어린 우리의 자긍심을 드높였다. 네, 운동장 딱 그에다가 그 물 딱 집어넣어가지고서 스키트장 만들어가지고서 스키를 타게 한 게 다른 학교하고는 달리 그 다른 학교한테 조개탕을 때 썼는데 여기는 스팀으로 했었고 그래가지고 뜨뜻한 물과 따뜻한 방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준 신일학교 그 대단식에 지금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생생히 펼쳐지는 초현대 시설과 대학 캠퍼스도 부럽지 않았던 넓은 교정. 학업에 매진하면서도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한 최고의 배려 속에 우리는 미래의 꿈을 마음껏 펼치며 성장할 수 있었다. 참사람을 키워내려는 학교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사장님이 직접 학생들을 챙기며 공부하도록 독려했는데 그때 탄생한 것이 바로 신일고의 명물 돌격대다.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을 일명 돌격대라는 애칭으로 방학 기간에도 등하교시키며 학업지도에 나서 단 한 명의 학생도 낙오시키지 않기 위해 직접 챙기는 열성을 보였다. 당연히 모든 학교는 이런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 잊지 못하는 것은 저같이 이제 학력이 부족하고 좀 게으른 사람에게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도록 도와줬던 게 제일 기억에 남고 고맙죠. 3학년 때 공부를 못해서 아침 별보기 운동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 여름방학 때 이제 그 학교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그냥 그 어떻게 보면 돌이지 돌. 학교 측의 전폭적인 지원과 학생들의 노력은 대학 진학을 위한 예비고사에서 결실을 맺었다. 서울의 3대 명문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는데 신일고 학생들의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고 당시 신일의 승승장구에 대한 언론의 반응도 뜨거웠다. 명실상부한 전 국민이 인정하는
명문 고등학교로 등극한 것이다. 또 너무나 명석하고 학교도 교사도 좋고 대한민국에서 모범되는 학교입니다. 난 그 학교를 근무한 것을 자부심으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공부만 한 것은 아니었다. 봄놀이, 추수감사절 파티, 운동회, 가장행렬, 문학의 밤 등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있었다. 이때만큼은 학업의 짐을 덜고 학창시절의 문화와 추억을 만끽할 수 있었는데 그때의 추억이 차곡차곡 쌓여 우리 가슴에 보물처럼 간직되고 있다. 캠퍼스가 크고 그 운동장이 큰 문을 내가지고 우리 항상 그 체육대회라든지 뭐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우리들 학교에서 많은 바른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 일치된 어떤 그런 학생활동을 했던 거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납니다. 야구부는 신대 또 다른 상징이었다.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거뒀고 신일 학생들은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잘하는 팔방미인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농구부 역시 각종 대회에 참가해 스포츠 우수학교로 명성을 드높였다. 우리들 생각에는 이 학생들에게 기독교적인 품성을 갖게 하자. 그 다음에 그러려면 학업은 뛰어나야 된다. 아마 그게 아마 몰아치웠고 아마 그래서 겸해서 아마 스포츠도 아마 그렇게 명성을 갖게 되지 않았나. 함께 울고 웃으며 동고동락했던 그 친구들은 현재 어떤 모습일까? 다양한 분야에서 각기 성공한 사회인으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유인으로 당당히 걸어가고 있다. 검정 교복을 입고 바짝 깎은 머리로 등교를 하던 친구들은 난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주름진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를 갖게 됐다. 타계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벌써 24명의 동기가 유명을 달리했다. 해외 11개국에 64명이 나아가서 꿈을 펼치고 있고 아직 미혼인 동기도 4명이 있다. 79명의 동기는 소식이 두절된 상태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이 신일을 그리워하고 가슴 가득 자부심을 품고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젊음을 살았던 우리. 그러나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어 조금은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이 되었다. 지금 보면은 옛날에 그 어렸던 모습이 그대로 남았어요. 단지 좀 변한 게 있다고 하면은 흰머리가 좀 더 많이 생겼고 흰머리가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얼굴에 주름살이 가졌다는 것만 빼놓고는 옛날 그 천진난만했던 얼굴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10년 후에 만나나 20년 후에나 30년 돼서 지금 만나나 얼굴이 그 동안이 그대로 다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그런 걸 일단 접어두고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많이 틀려진 점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흐르는 세월은 피해갈 수 없었지만 여전히 변치 않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우리의 우정이다. 한창 일할 바쁜 나이에도 취미가 같은 동기끼리 모여 여가를 함께 보내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있다. 매주 일요일 아침에 결국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2시간, 3시간 정도 산행을 하고 땀을 흠뻑 흘리고 그리고 뭐 저도 건강이 상당히 좋아졌지만 우리 차후도 우리 신사 강남 산악회도 그렇고 물론 우리 신사 강북 산악회도 마찬가지로 강남 북 산악회를 통해서 우리 나이에 건강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로 그런 발전이 있는 그런 우리 산악회가 됐으면 동기들을 어떻게 모이게 하고 활성화하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아 이게 소모임을 우선 활성화해야지 전체 모임이 되겠다 싶어서 소모임을 조직했고 동기가 아마 다른 어떤 모임보다도 결속력도 있고 조직력도 있고 잘 모이는 게 막 그런 오랜 기간도 거쳤고 또 이런 소모임이 다 활성화되는 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억 속의 학교는 얼마나 변했을까. 세월 따라 우리의 모습이 변했듯이 학교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우리가 공부했던 교실도 이젠 디지털 세대의 후배들이 주인이 됐다. 그러나 학교에 대한 자부심은 여전하다. 우리가 일궈놓은 역사와 전통이 이어져 후배들에게 거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친구들아, 건강하고 우리 오래 살자. 그리고 늙어 죽을 때까지 같이 이거 유지하면서 반갑게 만나자. 보다 많은 그 친구들 교류를 하면서 그렇게 보람찬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친구들 같이 보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돕고 같이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웃는 그런 좋은 친구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원역에서 기차를 타고 지금 우리 행복역에 와 있는데 이제부터 남은 30년은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 마지막 종착역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자주 모이고 뭉쳐서 아주 해피엔딩으로 우리 인생이 끝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다.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Regrets, I've had a few. 함께 꿈을 키우며 성장한 솜털 보송했던 소년들. 그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젊은 열정으로 숨 돌릴 틈 없이 뛰어왔다. 신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우정이 이어지도록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를 향해 또다시 뛰어야 한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일의 자부심을 안고 30년 만에 다시 수학여행에 나섰다. Along the byways.